일단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부터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올스타 브레이크 첫날인 지난 5일이었죠. 삼성이 전격적으로 후반기 코칭 스태프 개편 그리고 이제 보직 변경을 발표를 했습니다. 5경기 연속 역전패로 전반기를 좀 다소 좋지 못하게 마무리를 했었죠.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맞으면 그 팀 갑자기 나락으로 간다. 근데 그거 역시 삼성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. 5경기 연속 역전패 굉장히 더 충격적인 그런 결과였는데 위기감이 커진 삼성 수석코치부터 투수코치진 교체 중점을 둔 보직 변경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. 1군 수석 겸 투수코치의 정대현 코치 그리고 1군 불펜 코치의 강영식 코치 1군 타격 코치 타치바나 코치 배터리 코치의 이제 최상병 코치를 또 올리게 됐고요. 기존 코치진이었던 이병규 수석코치를 이제 퓨처스 감독으로 정민태 투수코치를 퓨처스 투수코치로 그리고 권호준 코치도 재활군으로 이종식 코치도 퓨처스 베스터리로 또 내려가게 됐는데 박진만 감독을 제외한 1군 선수단 코치진 전체가 바뀌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것도 거의 주요 보직들만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좀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. 우리가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네. 프런트에서 무조건 강력한 메시지죠. 마지막 5연패 하면서 전반기 물론 삼성이 전반기에 좋은 성적 낸 건 맞습니다. 네. 하지만 그 마지막 3연전 기아전에 수입당하고 그 전에 연패까지 이어지면서 5연패를 했거든요. 그렇죠. 그 과정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. 투수진이 무너져 불펜진 무너져가지고 역전패 허용하는 거 타격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답답한 공격했던 거 이런 거 보면 프런트한테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네. 그런 과정에서 프런트가 좀 과감한 또 엄청난 좀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죠, 이 정도는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제가 보기에 이번 교체는 윗선에서 투수 파트가 이번 부진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한 듯합니다. 정민태 코치까지 내려보낸 거 보면 불펜 운영과 5선발 6성 실패에 문제를 삼은 게 아닐까요?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갈매기님은 삼성 코치진 변경 감독과 상의 없이 통보했다고 하던데 개판으로 가는 건가요?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이종렬 단장이 뭐 박진만 감독에게 경고 준 느낌일 것 같다.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리그 4위까지 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. 삼성 라이온즈 팀 타율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선발진의 활약을 바탕으로 평균자책점 3위 그리고 홀드와 세이브 부문 타이틀도 지금 선두 선수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팀 성적 놓고 봤을 때는 투수진보다 타격진의 또 숙제가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의 성적 타격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큰 영향을 줬다라고도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젊은 선수들 이제 김영웅이라든지 이재현이라든지 이런 젊은 야수들이 어쨌든 전반기에 제가 알기로 김영웅 선수는 17개 정도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홈런을. 근데 그런 갑툭튀 선수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맞아요. 그것도 한두 명이 또 아니었으니까. 그렇죠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타격 지표는 지금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. 네. 막판에. 이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요. 코칭 스태프한테.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일 좀 흥미롭게 본 게 뭐냐면 네. 요즘에 우리 같은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? 야구의 어떤 수면 아래, 수면 위 얘기를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그렇죠. 기자들도 기사를 굉장히 라이브하게 많이 써요. 그런데도 지금 이런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. 프런트에서. 그런 거는 뭐냐면 봐라. 감독 한번 봐라 식으로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. 네네네. 지금 와서는. 박진만 감독이 이렇게 되면 프레셔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프런트에서는 무빙을 할 때 부담스러운 면도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거의 코치진을 거의 싹 갈아엎었다는 건 그렇죠. 후반기 성적, 초반 성적을 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. 아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분들께서도 지금 현장이랑 프런트랑 이거 잡음 생긴 거 아닌가요? 라는 이야기가 당연하게도 나올 수밖에 없는 저, 그런 네.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갈매기님, 단장은 단장하는 일하고 감독은 감독하는 일을 해야죠. 프런트가 너무 섭넣는 거 아닌가요? 그렇다고 선수 사준 것도 아니고 올해 하위권 예상됐던 팀인데 이 정도 성적 내면 또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근데 코코코님 같은 경우에는 응원만 해주기에는 막판에 가면 갈수록 너무 심각했습니다. 이대로 놔두기에는 순위만 떨어질 듯 얘기하셨습니다. 3패님이 아실 겁니다. 이대로 놔뒀으면 안 됐어요. 이게 그러니까 하락세가 또 갑자기 또 찾아오기도 했고 이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경고성의 무브를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변화가 필요한 포인트가 잡힌 건 맞아요. 네, 전반기 네, 마지막에. 네. 왜냐하면 경기 내용이 거의 다 안 좋았으니까. 근데 이거 결국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려면 뭐냐면 코칭 스태프를 다 물갈이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삼성이 만약에 후반기에 치고 가요. 그래가지고 박진만 감독이 정말 최상위권 1, 2위 싸움을 만약에 한다고 치자고요. 그럼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되면 그 치적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? 박진만 감독한테 가요. 프런트 변경했다고 그 프런트의 어떤 그 메시지가 야 잘 먹혔다라고 기억나는 사람은 맞아. 거의 없을 거예요. 맞아. 현장 프런트가 다 가져가니까 최상이 되려면 박진만 감독도 반등에 성공하고
프런트도 거기에서 서포트 잘하고 그렇게 간다면 조금 더 삼성이 긍정적인 결과 만들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코치 바뀐다고 경기력이 바뀌나요? 라인하이트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한 것 같아요. 사실 모두가 다 이제 자기만의 또 루틴이 있을 맞아요. 거고 자기만의 또 훈련 방식이 또 있을 텐데 갑자기 코칭 스태프가 바뀌었다고 자기 하던 거 안 하지는 않거든요. 맞아요. 요즘 선수들은. 맞아요. 근데 그랬을 때 어떤 거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현장 이거는 사실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단한테도 좀 우리 해이해졌다 그지? 네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네. 구자욱 선수도 이번 올스타전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이병규 수석이랑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. 이병규 수석이 뭐 팀 잘 부탁한다 하니까 구자욱 선수도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선수단에도 메시지는 같이 들어가고 선수단도 체감하게 아 이거 우리 때문에 괜히 코치님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생각보다 선수단하고 그 코치들 사이의 관계가요 여러분 막 제자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프로 선수의 같은 게 레벨이 프로 코치한테 타격 폼이거나 이런 걸 수정해서 시즌 중에 하진 않거든요. 요즘에는 거의. 특히 네, 더 그렇죠. 네. 네. 근데 이제 미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게 분명 있다는 거죠. 아 그렇습니다. 2등 싸움한다고 하기에는 막판에 5연속 역전패는 팬으로서도 보기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는 과정이 또 만약에 이렇게 나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 자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극약 처방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전반기 막판에 이 역전패 당하는 과정들이 모두 좋지 못하게는 했었습니다. 공교롭게도 제가 또 그 3연전에 다 있었는데 그 시작하기 전 분위기는 두 팀이 완전 달랐거든요. 아하 네. 왜냐면 그때 이범호 감독이 기아 담당도 하니까 이범호 감독이 6개월을 달려왔는데 5개월 3주보다 이번 한 주가 힘들었다고 왜냐면 그 사직에서 이제 그 15대 15 나고 맞아요, 그 이후에 네. 한 주였는데 3연전에서 이게 웬 거야? 삼성 상대로 수입했잖아요. 마지막 날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. 그렇죠. 네. 그것도 전반기 마지막을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 좋게 끝낼 수 있다라는 거는 기아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나도 호재일 텐데 반면에 삼성이 근데 또 불펜이 완전 뒤집어지고 이렇게 졌으니까 삼성은 진짜 마지막 날 인터뷰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. 아. 네. 보통 그런 암묵적인 게 있거든요. 네. 연패가 긴 팀의 감독의 인터뷰는 짧게 한다. 어허. 그게 좀 마지막에 그렇게 돼가지고 좀 씁쓸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기아도 롯데전 이후로 코치진 개편하고 손승락 이군 감독 올라오고 나서 불펜 좋아진 거 보면 효과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. 하는 사람 로아님께서 또 짚어주셨는데 삼성도 이런 부분을 좀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네. 같습니다. 1군 떠난 이병규 수석코치와 사실 정민태 투수코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박진만 감독이 영입한 코치진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진만 사단이라는 뜻이 또 될 텐데 그랬을 때 이제 2군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뭐 자기 일 다 잘 하시겠지만 박진만 감독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런트가 경고를 주는구나. 계약 기간에도 남아 있다고 해도 안심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뜻도 또 되겠습니다. 물론이죠. 실제로 뭐 박진만 감독은 지금 뭐 계약이나 이런 거 기간을 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맞아요, 보거든요. 네. 게다가 하지만 팀 성적은 나오고 있어요. 근데 프런트에서 이 정도의 지금 프레셔가 들어왔다는 건 본인도 인지할 거예요. 네. 지금 코칭 스태프 경력이 몇 년인데 박진만 감독이. 게다가 또 본인들이 데려온 이제 수석 코치와 투수 코치까지 지금 잃게 된 상황이니까 그쵸. 속된 말로 지금 팔다리가 크게 묶였거든요.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지금 저는 삼성에 그래서 후반기 초반이 진짜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어쨌든 삼성라이온즈가 저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계속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뭐 막판 전반기 막판에 좀 이제 하락세가 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하위권 예상이 맞습니다. 됐었던 그런 팀인데 그래도 박진만 감독이 뭐 소신발언하자면 저는 그래도 굉장히 운장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덕장 지장 다 좋지만 그 중에 최고는 또 운장이라는 얘기가 최고입니다, 여러분. 그렇습니다. 이것도 네. 결국에는 본인의 또 운일 텐데 이거 프런트와의 사실 마찰로도 번질 수 있는 문제 여기 잘 넘어간다면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에 또 오랜만에 2021년 이후에 또 오랜만에 가을야구 다시 한번 또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최근에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. 네. 포스트 시즌 같은 거 하면 지방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. 수도권 팀들 강세가 너무 셌어가지고. 그렇죠, 네. 근데 올해 보면 좀 약간 지방 팀들의 어떤 약진이 두드러질 수도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삼성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가 후반기 포스트 시즌 이 가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이 사무엘 맘님께서도 감독 책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분위기 타서 쭉 잘하다가도 한번 무너지게 되면 또 연패가 되기도 하고 삼성은 거의 하위권을 예상한 거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는 듯 얘기를 하셨는데 올 시즌에 사실 삼성 라이온즈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복이 심하다. 맞습니다. 5연승 쭉 하다가 갑자기 또 연패 쭉 연패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또 내려갔다. 이게 계속 시즌 내내 반복이 되고 있었던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도 후반기에는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연패보다
맛있는 위닝 시리즈가 그렇죠. 5,000배 났습니다. 그래요, 그래요. 네. 아, 지금 사실 KT가 지금 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 5연속 위닝 시리즈 그렇죠. 하면서 네. 많이 올라왔잖아요. 이제 네. 게임수 지우는 건 연승하고 연패하고 이러면은 뭐 사실 5연승 한 다음에 4연패 하면은 플러스 1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. 사실은 그 위닝 시리즈 두 번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? 플러스 2니까. 너무 좋은 거죠. 이런 부분들 삼성 라이온즈도 잘 짚어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. 하위권인데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박진만 감독과 코치들에게 올해 상위권을 넘어 가을 야구 끝까지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종렬 단장의 생각 차이 아닐까요? 열정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객관적인 이제 전력 파악이 또 중요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 자기 객관화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이런 부분. 그 시선이 다르면 굉장히 그게 참 큰일이 날 조짐인 건데. 맞아요. 네. 이거 좀 어떻게 넘어가나 한번 봐야겠습니다. 그러게 삼성. 후반기 네. 삼성 어떤 모습 보여줄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